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디지털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핫한 요즘 새로운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스타그램 2021 플레이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에 내가 올렸던 스토리를 다시 파노라마처럼 올리는 영상인데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잘 나타내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들을 하이라이트처럼 올릴 수 있으니까 제 방법을 보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 전에 쉬운 디지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인스타그램을 열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스토리를 올려야 되니까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스토리를 눌러주세요. 스토리를 누르면 갤러리에 있는 것들을 스토리로 올릴 수 있잖아요. 자, 스토리에 올리고 싶은 사진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선택하고 나서 위에 스티커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2021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보세요. 누르고요. 아래쪽에 눈에 잘 띄게 하고요. 그리고 클릭 표시를 하나 눌러볼게요. 스티커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검색에서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클릭 아래쪽에 클릭 히어 이거를 아래쪽에 내리고 2021을 아래쪽 좀 더 내려서 좀 더 크게 할게요. 자, 눈에 띄죠? 그리고 클릭 히어를 위쪽에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내 스토리에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나서요.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따라 하셨죠? 그 다음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내 스토리를 다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요. 그대로 2021 클릭 히어가 보이시죠? 2021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돌아보기 동영상 보기라는 게 떠요. 이건 뭐냐면 2021년에 올렸던 스토리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보기 동영상 보기를 클릭하세요. 네, 내가 지금까지 올렸던 스토리들을 쫙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상단에 보면 돌아보기라고 나오죠.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을 누르면 지금까지 내가 올렸던 스토리들이 쫙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정리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내가 넣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이건 필요가 없다. 그러면요. 이 화면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휴지통이 있죠. 꾹 누르면 휴지통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 화면은 없어져요. 꾹 누르면 휴지통.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다른 걸 추가할 수 있나?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나면 내가 그동안 올렸던 스토리들이 쫙 나오죠. 이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유튜브 쇼츠 사용법. 저는 이제 쉬운 디지털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으니까 이렇게 쫙 올립니다. 저는 8개까지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하고 나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쫙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1 하이라이트잖아요. 이 얘기는 음악이 깔려야죠. 배경음악을 넣겠습니다. 여기 스티커 표시를 다시 누르시고요. 음악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I'm here too 이걸 눌러볼게요. 네,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완료 누를게요. 됐죠? 음악 위치를 위쪽으로 올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눌러보세요. 네, 다음 페이지는 음악이 없죠. 또 음악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음악. 똑같이 I'm here too. 똑같은 건 넣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똑같은 음악은 매번 사진이 반복할 때마다 똑같은 음악이 반복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화면을 약간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음악이 연결이 되겠죠? 완료를 누르세요. 또 음악을 위로 올려놓고 또 다음 거 스티커, 음악, I'm here too. 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완료를 누를게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계획적이고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페이지가 너무 많이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마지막 거는 꾹 눌러서 지울게요. 삭제.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의 메시지 정도는 텍스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제일 아래쪽에 가면 내가 좀 전에 올린 거 있죠. 이걸 눌러보세요.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고요. 이렇게 내리면 마지막에 생겼잖아요. 여기에 텍스트로
네, 여러분, 저는 시치미와 쉬운 디지털에 주신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메시지를 넣었고요. 오른쪽에 A 표시를 눌러보면 이 메시지가 움직여요. 이렇게 하고요. 색깔 표시를 눌러보면 색깔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넣고요. 완료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 이 부분을 덮고요. 조금 더 크게 만들게요. 네, 이렇게 저는 넣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스토리를 보고 나서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를게요. 내 스토리에 다시 공유를 합니다. 완료. 자, 이렇게 스토리를 잘 올렸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자동 재생이 되지 않게 다음 사진을 보고 싶으면 화면을 클릭 하시면요.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쉬운 디지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2021년이 지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